와, 저거 전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영상 올릴 거 챙겼네요. 자, 일단은 그 유튜브에서 저그전 SK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아니지. 자, SK 테란 관련돼서 강의를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댓글이. 그래서 이번판은 저그전 SK 테란 가겠습니다. 자, SK 테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테크트리를 빠르게 올린 SK 테란이냐, 아니면은 자, 마린 메덱에 힘을 실어주고 테크는 조금 느리지만 무한, 그러니까 계속 압박을 주면서 유리한 고점을 가느냐, 그 차이가 있거든요. 저그전이 나오면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는 자, 빠른 압박도 가능하면서 테크트리 빠르게 올리면서 운영을 하는 SK 테란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SK를 가든 네오 SK를 가든 뭘 가든지 간에 입구를 막고 하면 제일 좋긴 해요. 벙커를 안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입구를 막게 되면 저그들도 쬘 수가 있어요. 쨘다는 게 이제 드론을 왕창 찍는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긴데. 자, 근데 입구를 안 막더라도 쬘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자, 12에 나온 일꾼 있죠? 이걸로 정찰을 무조건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12 앞마당이다. 그럼 제가 째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쨘다는 게 부유하게 한다는 거. 자, 일단 일꾼 잘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12에 가는 이유, 뭐야. 12에 가는 이유가 배럭이 딱 터졌을 때 상대방이 12압인지 9드론인지 12풀인지 노스포 3회신지 다알 수가 있어요. 4드론, 5드론까지. 자, 앞마당 갔네요. 이러시면은, 자, 배럭 짓던 걸로 바로 앞마당 내려오시면 돼요. 자, 볼까요? 자, 어떻게 짤 거냐? 마린 안 찍습니다. 자, 그리고요. 16에 서플부터 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마린은 언제 찍나요? 그러잖아요. 지금 찍을 거예요. 자, 일꾼부터 찍고 나서 돈 쌓였을 때 지금 누르는 거야. 최대한 째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이 12 앞마당이기도 하고 라바를 모으지도 않았어요. 요 드론을 쬐기 때문에 요 나온 걸로 투벼락 지어주세요. 바로.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마린을 안 쬐지, 마린을 안 뽑고 쬐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에그가 터지기 전에 라바가 나온다? 저글링. 자, 앞마당 가세요. 저글링이 6마리면은 벙커 지어야 돼요. 자, 앞마당도 볼까요? 라바. 자, 저글링이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 자, 커맨드 짓던 거 있죠? 이걸로 바로 벙커 박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끌고 와서 다시 커맨드 지어주시고요. 자, 봐봐요. 내 정찰 입구 안 잡잖아. 이렇게 하시고, 자, 앞마당. 일꾼 보냅니다. 가스도 파주시고요. 아카데미 올려주세요. 이러면은 딱 저글링이 도착했을 때, 벙커가 완성이 돼요. 그죠? 이렇게 째는 거예요. 자, 마린 찍으시고. 이거 만약에 나 벙커 안 지었으면은 링 4마리가 왔잖아요. 그죠? 나 마린 2마리였고 다 죽었겠죠?
자, 그럼 엠벨을 언제 짓냐? 보통은 이제 한 4분 45초에 지어줘도 되는데, 뭐 조금 일찍 짓는 거 상관없어요. 자, 바로 스팀 개발 눌러주시고, 서플 지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메딕 찍으시면 돼요. 메딕. 자, 그리고 스캔은 본진만 다시면 돼요. 본진만. 왜냐면은 제가 앞마당 읽고 조금밖에 안 보냈죠? 그 이유가 내가 압박을 가면서 확인할 건 뭐냐면 상대방이 앞마당에 성권 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나오자마자 나갑니다. 자, 공업 눌러주시고요. 자, 스캔 뿌려볼게요. 자, 성큰 없네요. 자, 싹다 뛰세요, 이거.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지금 성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캔 빨고 달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터렛 지어주시면 돼요. 자, 마린 사업하시고. 자, 이거 드론 잡으세요, 드론. 이렇게 하면은 저 스타포트가 벌써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성권도 깨졌고, 저글링도 뽑아서 죽었고, 드론도 많이 죽었죠. 이러면 상대방은 강제적으로 온리 뮤탈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럴 땐 발키리 가는 겁니다. 자, 안 털리게 꼼꼼하게 지어주시고요. 자, 발키리 가실 때에는, 여러분, 발키리 가실 때에는 스타포트 피가 850일 때 가시면 돼요. 자, 850이죠? 바로 아머리. 자, 바로 이거 컨트롤 타워 지어주시고요. 꼼꼼하게. 자, 이렇게 하고, 자, 마린 잠깐 쉬시고, 어차피 터렛 다 깔렸기 때문에 마린 메딕과 터렛 갖다 방어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자, 뮤탈 막을 수 있죠. 봐봐. 자, 컴퓨터 완성이 됐어요. 아무리 볼까요? 제가 이거 지금 한900 정도에 지어서 이렇게 된 거지, 850에 지었으면 딱 맞았겠죠. 자, 바로 발키리 찍고 나서, 여기서 중요해. 자, 발키리 찍었죠? 스캔 때려봐. 자, 온리 뮤탈이다. 온리 뮤탈이. 히든 가네요? 바로, 이거 지워주시면 돼요. 머신샷. 그리고, 아마 스캔 달고, 퍼실리티 가면서, 2엠벨. 자, 방 이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딱 러시를 갈때 있잖아, 원발키리 뜨면서 공유랩이 돼요. 자,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6배럭까지. 자, 쭉 나가세요. 이제 퍼실티 완성되기 때문에 02엄 눌러주시고 자연스럽게 SK 트라인이 되는 거야. 탱크를 찍으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지금
뮤탈을 많이 잃었죠? 여기 암마랑 왔다가. 그래서 굳이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바로 그냥 SKT랑 가시면 돼. 자, 요거 컨트롤 헬샷 한번 해주고 올라가세요. 자, 베슬 찍고 암마랑 가스도 파주면서 트리플 가세요, 트리플. 자, 아무것도 없죠? 이건 잘하, 이건 자,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지만 이건 막기가 힘들죠. 저구전도 트리플을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자, 괜찮아, 이거. 뮤탈 다 잡았잖아. 물론 막혔다 하더라도 전 트리플을 갈 거예요. 그리고, 자, 이래리게만 해주시고. 자, 또 압박하세요. 어? 뭐야, 이거. 일단 또 스탑부터 가주시고. 언제 먹었냐 이거? 먹은지 꽤 됐네요. 자, 이럴 때는 혹시 몰라 또 모르는 걸 뗐을 수도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이거 싸먹으면 돼요, 나온 걸로. 자, 바로 방 2업 눌러주시고 요런 식으로 발키리 하나 찍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상대방이 뮤탈이나 러커를 찍을 가스 갖다가 스커지를 찍기 때문에 어찌됐든 가스 송을 낭비시킬 수가 있어요. 자, 공격 벌써 됐죠? 상대방이 미친적을 간다고 하더라도 업글이 빠르기 때문에 마린 메디카도 충분히 압박이 가능하겠죠. 요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저그전.